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전 상국 작가의 소설집 남이섬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꾀꼬리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한 남자, 그리고 죽어서라도 그녀 곁에 남고자 했던 또 한 사람의 남자, 복사골 자연 속에서의 사랑의 연락과 기다림, 그러나 육순을 앞둔 그녀의 그늘진 사랑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럼 그윽하고 애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녀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꾀꼬리 편지 지연이 전 상국. 초여름 숲속의 고요, 지발의 언덕바지에 올라앉아 아랫마을 신장로를 헤아린다. 자라면 오전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란 우목의 유해는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간가합니다. 화장터 사승일께다.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윤달이 아닌가. 3년 전 초원의 일을 치를 때도 새벽에 대기표를 받았지만 한낮이 지났어야 물불의 원목 유고람이 그의 큰아들 가슴에 안겼다. 윤달 묘의장의 개장 유골이 워낙 많이 밀린 탓이었다. 오늘 우목의 유해는 누구 가슴에 안겨 복사골에 올라올 것인지, 발인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복사골로 돌아온 것은 화장터의 그 막막한 기다림 속에서 이런저런 눈길에 부대낄 일이 난감했기 때문이다. 조카님처럼 복사골 나무 밑에 뿌려지고 싶다는 생존의 우목 유언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일이 모두 내 농간이라고 생각할 불온한 눈길이 한둘이 아닐 터. 아재비 조카가 모두 저 여시한테 빠져 살았다는구먼. 듣지 않아도 들리는 말이다. 여우가 둔갑한 게 분명하이. 저 행색을 누가 육순 나이로 보겠어? 후처에 감투 벗어지는 것도 모른다는 말이 달래 생겼겠나? 초원 어른이 잘 나가던 출세가들을 한창 나이에 헌신짝 벗어 던지듯 떠난 일만 해도 그게 다 니 때문이겠어? 아, 우목 선생이 끝내 재취를 하지 않고 산 것도 저 여자 쳐다보느라 그랬다면서? 계곡 물소리가 청량하다. 어제까지 내린 비로 한결 생기를 띤 숲의 나뭇잎들이 수렁거리며 볕조임을 한다. 가장 먼저 햇볕이 드는 서쪽 병풍 바위의 고을 깊은 틈 사이사이에 놓인 벌통주위로 일벌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그러고 보니 어저녁 비 그친 뒤 하늘이 활짝 깨면서 아침부터 멀리 아랫마을 강변에서 올라오는 아카시아 향이 요달리 그윽했다. 가뭄이나 냉기로 꽃이 실하지 않을 때는 벌들의 움직임이 신경질적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햇볕이 좋은 날은 저리 활기가 넘친다. 특히 먼 곳의 만개한 꽃을 찾아 나서는 일벌들은 그 비상이 높고 날쌔 말 그대로 쏜살이다. 그러나 다소 불안한 기색으로 복사골을 씽씽 휘젓고 다니는 한때의 벌들이 보인다. 며칠 전부터 병풍바위 근처 나무 꼭대기를 살피고 다닌 용씨의 예사롭지 않은 조짐으로 보아 오늘 어디선가 분봉이라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용씨의 분봉 내려받는 제주에는 모두 혀를 내돌렸다. 20여 년 가까이 토종벌통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용씨의 그 분봉 솜씨 덕일 게다. 아무리 험한 절벽이나 높은 나무에 엉겨붙은 분봉꾼도 용씨가 났으면 자석에 끌리듯 순식간에 새통으로 옮겼었다. 왜 하필 오늘 분봉을 하려는 겐가 싶으면서도 벌들의 부산함이 싫지는 않다. 지레 영벌의 그 서러움을 어찌 혼자 감당하랴 싶은 것이다. 우목이 숨을 거두었다는 전갈이 온 그저께는 굴삼나무 고목 구멍에 둥지를 튼 원앙 수컷이 자취를 감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구멍 속의 둥지를 들여다보니 암컷이 알을 품고 있었다.
원래 원앙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기가 무섭게 도망쳐 버린다. 그 고약한 생이별의 떠남을 놓고 초원과 우목이 감론을박한 적도 있었다. 그것이 수컷의 비정한 바람기라는 우목의 말에 초원은 수컷이 화려한 제 외모로 해서 부하 중의 제 새끼가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한 종족 보존의 생태 본능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컷 원앙처럼 초원도 우목도 다 떠났다. 아니 그 별리를 어찌 수컷 원앙에 비할 것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떠남은 허파가 허옇게 타는 그 아득한 기다림을 거두는 대신 이제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밖으로 향한 기다림의 불빛이 꺼지면서 내 속은 더 막막하게 밝아올는지도. 끙 하고 마른 몸피를 일으키는 순간 가슴이 덜컥한다. 복사골에 가루로 뿌려지고 싶다는 고인을 뜻을 받아달라는 유족의 그 간청이 아무래도 현실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유족들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머릿골을 띵하니 울린다. 습관의 관성은 집요하다. 한숨 새가 되어 나타날 사람을 이토록 초조하게 기다릴 건 뭐람. 먼 길을 줄곧 가늠하려니 생전의 그를 향했던 기다림까지 한꺼번에 소요들어 흐린 시야를 채운다. 실상 우목이 복사골에 나타나면서 기다림 병이 도졌다. 우목이 올라온다고 한 날은 온 데서 마냥 들떴고 약속이 없는 날은 혹시나 하면서 기다렸다. 뇌일열로 쓰러진 우목이 거동을 못하는 괘씸하고도 괘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올라오는 승용차가 없나 하루 내내 아랫마을 신장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초원이 옆에 살아있을 때도 사람 기다리기에 달든 마음은 한결같았다. 금악산 등산객들이 어쩌다 하산길을 잘못 잡아 복사골로 내려올 때도 반색을 하며 내달았다. 사람을 들일 마음방이 넓어서 그런 거요. 방문객들이 돌아간 뒤 그 뒷설거지로 하각거리는 나를 향해 초원이 말하곤 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사람한테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이 문제였다. 몰입의 깊이가 같을 경우에는 서로가 목을 빼 기다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초원의 말에 앙 하고 맞선 적이 있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나서 그럴 거예요. 배신하듯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초원을 원망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그때 나는 우목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영원한 것은 없어. 초원도 같고 이제 우목도 없다. 없다. 그 형상의 바뀜, 신체의 죽음과 함께 그 마음도 따라 죽고 마는 것이라는데 저 새소리는 왜 이리도 가슴을 치나. 와우, 와꾹, 와꾹. 어제 오후 비 그친 뒤 복사골 아랫마을 강변에 무지개가 서면서부터 뻐꾸기 울음이 기차다. 새소리에서 서로 어울리는 짝을 찾는다면 아늑하고 깊숙한 뻐꾸기 소리에 야물딱지게 간드러진 꾀꼬리 소리가 제격이다. 호익! 오늘은 꾀꼬리 소리가 더 가깝다. 초원의 벽가루가 뿌려진 그 땅 위에 다시 우목의 것이 뿌려질 목련나무 숲이다. 6월의 목련나무 숲은 꽃이 만발했을 때 못지않게 그 실록이 낭창하니 화사하다. 아침낮을 우목의 발인을 보고 돌아와 둘러본 목련나무 숲은 그 어느 때보다 그윽하고 정갈했다. 유해가 정말 별일 없이 올라만 온다면, 아니 용씨가 외고집으로 회방을 놓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목의 수목장 날씨로는 그만이다. 용씨와 통하는 농아식 수화로 엄지손가락은 초흔, 우목은 금지다.
엊그저께 검지를 용씨 앞에 접어 보이는 것으로 우목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때 용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말 못하는 사람이 눈치 안 하는 귀신이다. 우목의 별세 소식에 용씨는 다짜고짜로 목련나무 숲을 가리켜 보이며 손을 회회 내저었다. 3년 전 초원의 뼈가루가 목련나무 숲에 뿌려지는 것을 지켜본 용씨라 그 손살의 의미는 뻔했다. 용씨의 이런 불퉁배에는 다른 약이 없었다. 쇠눈처럼 뒤룩거리는 용씨의 눈에 이쪽의 눈길을 딱 하니 제대로 맞춘 뒤 눈싸움을 벌여야 한다. 오직 눈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읽어내는 용씨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싸움에 약했다. 그러나 그날 용씨는 아예 이쪽의 눈길이 가기도 전에 몸을 돌렸던 것이다. 보름 전 우목이 휠체어에 실려 복사골에 올라왔을 때도 용씨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용씨는 우목의 복사골 출입을 반기지 않았다.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건 자신이 직접 지어 요긴하게 사용하던 농기구 창고를 우목이 헐게 하면서다. 창고가 백합나무 고목 밑에 자리한 것이 문제였다. 우목은 산림대학 교수답게 모든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나무는 그 수령이나 품위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게 우목의 생각이었다. 목련나무 숲 곁에서 수십 년 동안 기사람 경쟁을 벌여온 백합나무 고목은 우목이 유달리 좋아하는 나무였다. 우목은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피는 나무들보다 삼목련이나 백합나무처럼 무성한 잎 속에서 없는 듯이 은근히 꽃을 피우는 나무를 좋아했다. 우목이 복사골에 들어와 있는 날은 용씨의 불만이 눈에 띄게 유난했다. 4살 나이에 귀청을 잃었다는 용씨는 아직 자기 목소리만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우목과 금악산 산행이라도 함께하고 있을 때면 용씨가 거칠게 내질르는 괴승이 골짜기에 쩌렁쩌렁 메아리 쳤다. 말 못하는 저 사람 눈에 비친 내가 참 나일 겁니다. 말은 그렇게 대범하게 하면서도 우목은 용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일에 대해 마음이 꽤 쓰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보기에 나야말로 이 복사골의 평화를 깨는 침입자가 분명할 겁니다. 생전의 초원이야말로 용씨를 대하는 일에 정중했다. 용씨가 여기 복사골의 진짜 주인이라고 했다. 땅의 참 주인은 그 땅의 속성을 속속들이 꿰뚫어 그것을 손수 가꾸는 사람이라는 얘기였다. 우목, 그러니까 용씨 보는 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셔야 합니다. 초원과 용씨 모두 산불을 대게 겁냈다. 어느 때인가 용씨는 우목이 피우다 버린 그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들고 와 꽤나 거칠게 벅벅거린 적도 있었다. 용씨가 우목을 마뜩지 않게 여기는 데는 또 한 가지 짚이는 게 있었다. 부동산업자들이 복사골에 올라올 때마다 우목부터 찾은 일이다. 복사골이 펜션 단지로서 최적지라는 업자들의 끈질긴 회유를 도맡아 처리하는 자리에 늘 우목이 있었다. 언제고 우목이 그 일을 조선하고 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용씨가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오전에 병풍바위 근처에 잠깐 나타났던 용씨의 기척이 어디에도 없다. 평소 용씨는 끙끙 수컹이 까투리 생식샘을 자극하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처럼 거칠고 단조로운 농아 특유의 목소리로 자신이 복사골 어디쯤에 있다는 걸 알렸다. 으어 어버버 어버 이따금 들리는 용씨의 그 괴성 인기척이야말로 이 복사골의 또 다른 숨소리였는지 모른다. 복사골의 아침이 열리는 것도 저녁이 되어 새들이 깃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용씨의 복사골 출몰과 시간을 같이 했다.
가뭇없이 잊고 살던 세상사가 용씨의 인기척으로 불현듯 살아날 때가 많았다. 산속에 혼자 있다 보면 무념무상으로 생각의 갈피를 놓쳐버리기 일쑤다. 시간 흐름의 덧없습니다. 오늘이 어제이고 어제가 오늘이다. 아니,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다. 나무의 우듬지가 까마득히 높아져 하늘을 가리었을 뿐 20년 전의 목련나무가 지금의 저 고목이다. 그때도 바위 말발 도리가 저 절벽 끝에 소담수를 피었고 금악산 중턱에서 솟은 샘이 복사골 골짜기를 적시며 여전히 같은 수량으로 솔솔거린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시간의 죽음, 그 무위로부터 솟아나는 유일한 길이 기다림이었는지 모른다. 우목 말고도 그 기다림의 휘장을 들수면 힘이 하나마 아직도 몇몇 얼굴이 보였다. 정말 진절이 나게 기다렸다. 몸과 영혼이 온통 기다림이란 날줄과 시줄로 직조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병이야 병, 지랄 같은. 오래오래 머리를 따주던 여자의 떨리던 손길이 기억난다. 까마득한 세월에도 삭제 않은 기억이다. 미루어 그때 그 여자가 어머니였다면 머리를 따주며 몇 번씩 끌어안고 울었을 게 분명하지만 그런 일은 생각나지 않는다. 생애 최초로 각인된 그 기억 속에는 이글이글 끓던 하늘과 개천둑의 노란 꽃, 나중에 그것이 달맞이 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짱 하고 하늘을 날카롭게 찌르던 제재소의 나무 켜는 톱소리가 있다. 어떻게 그게 혼자 남아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냥 그 제재소 앞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밖에. 그것이 아마 최초의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그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함께 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한다는 사람들의 집요한 주문이 있을 때마다 가위에 눌리듯 가슴이 답답했다. 제재소 이후 두 번째 기억 속의 기다림은 화물차였다. 그 무렵 내가 살던 읍내의 양조장 집에는 화물차가 있었다. 미국산까지 하는 양조장집 화물차는 시골장을 돌면서 모은 잡곡을 서울 등지의 큰 도시에 넘기고 돌아오는 일을 했다. 한 번 떠나면 2, 3일씩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털보 운전수 옆에는 장이라 불리던 눈이 작고 턱이 뾰족한 조수가 붙어 있었다. 차 시동을 걸 때마다 장이 니은자와 기역자를 합쳐놓은 모양의 쇠꼬챙이를 들고 나와 차 앞구멍에 꽂고는 죽을 힘을 다해 돌려댔다. 그러나 시동은 쉽게 걸리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운전석에 있던 털보가 장을 향해 소리를 꾀꾀 질러댔다. 장의 얼굴에 땀이 번질거릴 쯤에야 화물차는 시동이 걸리고 냈다. 시동이 걸리기가 무섭게 털보는 차를 몰았고 그럴 때마다 장은 쇠꼬챙이를 들고 뛰어가 화물차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곤 했다. 장처럼 그렇게 날렵하게 화물차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그 화물차가 언제고 나를 태우고 읍내를 떠날 것만 같았다. 화물차가 읍내를 떠난 날은 오줌이 자주 마려워 하루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그 화물차만 나타나면 달려와 턱을 괸 채 몇 시간이고 그것을 쳐다보고 앉아있었다. 장이 그것을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에 장이 나를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너 나보고 싶었지? 내 몸을 더듬으며 장이 물었다. 너무 무서워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때 화물차 조수석에 오줌을 쌌던 일만은 오래 기억했다. 뭔가 기다림의 뒤끝이 늘 그렇게 찜찜했다.
나이가 차면서 기다림은 욕정과 한 몸이 되어 뜨거웠었다. 감당 못할 뜨거움에 혼절이라도 하듯 닥치는 대로 얼싸안고 불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컷들이 탐낼 만한 얼굴과 몸을 가졌다는 자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이 없는 질주, 그 갓난 신고 끝의 만남 역시 허망했다. 막상 움켜쥐고 보면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합일이 어려웠다. 펄펄 끓는 마음과 달리 몸은 열리지 않았다. 몸이 흥건히 젖을 조짐이면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배신감으로 돌아서는 한 수컷의 입을 통해 돌개집이란 말까지 들었다. 정신상태도 몸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미수가 생산능력도 없이 날개옷만 찾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손녀. 그 방면 전문이라는 어떤 이에게선 천만 명의 한 명꼴로 나타날 수 있는 선천적 증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영 만나지 못할 줄 알았다. 확 내닫던 마음, 소원을 처음 만나던 날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 대부분의 확인되는 만남이었다. 그때만 해도 초원은 혼잣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늘 속의 사랑이 더 잘 자란다. 초원은 7년 세월의 방황, 그 그늘에서 사람 하나를 건져 올렸다. 초원으로선 처음이자 마지막인 열정의 본물이 터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햇빛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 초원은 모든 것을 버렸다.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사람 하나를 선택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59. 그중 30년 가까운 세월을 초원과 함께 보냈다. 복사골 초원당 안수인이 되면서 계절의 바뀜과 사람의 비둘기가 다르지 않았다. 골바람이 매섭게 찬 해토 무렵이면 건너편 산비탈 음지의 눈이 녹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자연 속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그 만남은 온통 덧셈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 복사골의 햇빛을 보는 것이 삶의 경이였다. 고랑개가 스멀스멀 산자락과 희롱하는 사이 골짜기의 나무들은 햇빛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다. 일찌감치 집을 나선 초원이 그 시간이면 복사골 어디에선가 기척을 냈다. 평생의 그리움이 꽃으로 피었고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기다림은 없다는 확신으로 울컥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다. 수목의 물오름 같은 속수무책의 관능으로 온몸이 뜨겁던 나이에 초원을 따라 들어온 복사골은 육정을 태우기엔 최적의 낙원이었다. 두 사람은 눈만 부딪히면 복사골 계곡의 물속에 뛰어들어 몸을 섞곤 했다. 수십만 년 흘러내려 기기묘묘한 형상을 이룬 바위에 올랐어도 만개했던 목련이 한방눈처럼 떨어져 내리는 목련나무 숲에서도 거침없이 옷을 벗었다. 그 일이 남들 눈에는 풍속사범이겠지만 두 사람에겐 복사골에 가득히 넘치는 햇빛과 바람의 만남 혹은 물총새와 다람쥐 따위들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자연 속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절정, 그 연락이 사랑의 본색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한여름 대낮이었다. 사철 물이 흐르는 절벽 바위 틈에서 작고 여린 꽃한 포기를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꽃이었다. 여느 때처럼 그 산꽃 이름을 알기 위해 도감을 뒤지며 수선을 떨다 보니 느낌이 좀 이상했다. 늘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있다고 믿었던 초원의 표정이 뭔가 평소와 달랐던 것이다. 가슴이 철렁, 아니나 다를까, 허망. 나는 소원의 맑게 비어있는 눈에서 허망을 보았다. 마음이 몸을 떠났고 몸도 마음을 등지고 있었다.
세상에 그게 병아리 난소예요. 별수든 도감을 소원하게 내밀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 시위 떠난 화살이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 병아리 난소가 들어갈 사례가 있을 리 없었다. 그 이름을 알고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는 건 진정한 자연 감흥이 아닐터 소원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언 속에서 그런 서늘한 것이 읽혔다. 세상에 어쩌면 저리 생판 모를 타인일까. 끝난 것은 초원과 나누던 활락이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초원의 사유세계와는 딴판으로 한창 농익은 육신과 죽이마자 길길거리는 나 자신의 감성이었다. 금악산 기슭의 잔설 속에서 복수초 군락을 본 날은 어느 때보다 얼굴이 화랗 달아올랐다. 자연에 감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쳐들어가 분탕질할 그런 신명이 얼마 전까지 초원과 함께했던 그런 모라의 황홀경이 환상하게 그리웠다. 초원의 품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리움의 조갈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마음을 다스려 안으로 감추는 일이 쉽지 않았다. 장자의 생각에 젖어 살든 생전 초원의 말을 따른다면 체념이란 비움의 도일터 늘 안절부절 못하는 내 갈망을 그윽이 바라보는 초원의 눈이 바로 비어 있음이었다. 그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일도 괜찮을 거요. 50을 넘기기 전이었던가 내 갈망 불덩어리가 꽤나 딱해 보였던지 초원이 한 말이다. 내가 두어 번 복사고를 떠난 반란도 초원의 방조덕이었다. 그렇게 밖에 나갔어야 비로소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떠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터득하고는 허둥지둥 멋쩍은 발길로 돌아오곤 했다. 언젠가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 우목이 초원의 말벗으로 복사골에 머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얘기에 열중이었다.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은 두 사람이 같았다. 굳이 구별을 두자면 초원은 숲 그 자체를 신성시했고 우목은 나무의 무한한 쓰임이나 그 구조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 나무만큼 성능이 좋은 펌프가 없어요. 저 떡갈나무 하나가 하루에 600L, 무게로 치면 0.5톤 이상의 물을 빨아올린다고 생각해 보아요.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나무줄기의 모세관 역할이나 나뭇잎 하나하나가 물을 증발하는 과정 등을 얘기할 때 우목의 상기된 표정은 어린아이만 같았다. 초원은 고개를 주워거리며 우목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화답의 물길은 늘 다른 데로 흘렀다. 쓰임새가 있어 잘리는 옻나무보다 무용의 쓰임으로 오래 존재하는 나무들이 더 많지요. 유용의 쓰임은 알아도 무용의 쓰임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개탄을 하면서도 우목의 눈길은 늘 무연히 먼 숲에 머물고 있었다. 나무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지요. 저 퇴침으로 살아있는 향나무만 해도 그렇지요. 초원의 비위라도 맞추는 양 우목이 다시 말했다. 저 나무도 우리 나이쯤은 돼 보이네요. 허나 초원 말씀처럼 쓰임이 없는 나무라. 아마 지금의 우리 나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세월을 이 세상에 머물겠지요. 지나치게 사려를 추구하면 위태로운 법, 마음이 어지러이 뒤섞이고 흔들려 근심 걱정이 태산이로다. 내가 초원의 무언의 그 화법으로 아재비와 조카의 대화에 끼어들었을 때 두 남자가 함께 큰 소리로 웃은 적도 있었다. 아재비와 조카의 말 갈피는 다르지만 생각이 이르는 지점은 늘 같았다. 이것 또한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때로 초원의 무언이 우목의 말을 막았고 그 반대로 우목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기도 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은 술잔을 들었대. 초헌과 우목은 술친구였대. 그러나 초헌은 자기보다 세 살 아래인 삼촌을 집안 어른으로 깎듯이 예우했대. 우목 또한 연상인 조카한테 함부로 말을 놓지 않았다. 초원의 뼈가루가 복사골 나무 밑에 뿌려진 일도 온전히 우목의 힘이었다. 초원의 자식들은 선산의 묘를 쓰고 싶어 했지만 우목이 생전의 조카님 뜻이라며 복사골의 수목장을 관찰한 것이다. 그러나 초원은 생전에 누구한테 자신이 죽은 뒤의 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말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 의중이 산 사람들에 의해 더 곡진하게 전해졌는지도 모를 일. 초원이 살아있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3년 전 초원이 고의를 앞두고 세상을 먼저 뜨자 우목은 복사골 출입을 저어했다. 우목의 마음속에 어떤 선이 그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대책 없는 기다림병이 재발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사실은 초원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우목을 절실히 기다렸다. 우목이 며칠 안 보이니까 많이 적적하구먼. 초원이 내 심정을 헤아려 수화기를 들고 냈다. 삼촌, 물 좋은 우럭이 있나 수산시장 한번 들려보아요. 매운탕에 넣을 돌미나리는 이 사람이 뜯어 놓을 거고 술이야 작년에 삼촌이 캐온 산더덕으로 담근 게 있지 않습니까? 초원처럼 나도 여기 뿌려지고 싶습니다. 초원의 수목장을 치른 얼마 뒤 복사골에 올라온 우목이 백합나무 고목 밑에서 한 말이다. 우목 스스로 복사골에 올라올 구실을 찾은 것이다. 유언이세요? 마음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초원이나 나나 이 나무 숲만큼 마음 편했던 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초원이 살아있을 때 아무런 마음의 걸림 없이 함께했던 나와 우목의 산행 횟수만 해도 30번이 넘었다. 내가 기억하는 금악산 산행만 해도 22번. 5번째 금악산 산행에서 우목이 발견한 감사난초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했다. 산에 함께 들면 두 사람이 모두 바빴다. 이게 쉬땅 나무입니다. 쉬땅 이름이 이상해요. 보세요. 꽃핀 모양이 수수이삭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수수깡 뭐 그런 말에서 온 것이겠지요. 저 나무는 열매가 저렇게 떼글떼글 쭉 열린다고 해서 떼죽나무인가 보아요. 하하, 그런가 봅니다. 우목, 이거 놀이대가 맞지요? 그렇군요. 줄기가 노란 걸 보니까 산놀이대, 누룩지라고도 하지요. 그 잔대뿌리가 꽤 굵겠는데요? 두 사람은 나무 꼬챙이를 만들어 잔대뿌리를 캐기 시작한다.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수십 년 묵은 산더덕을 함께 캐기도 했다. 벌목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여 혹처럼 크게 자란 복년까지 캔 적도 있다. 송림 속에서 송이버섯은 물론이고 참나무 숲에서는 버섯 중에 으뜸이라는 능이버섯까지 땄다. 복년을 캐든 그날 일만 가지고도 두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넘쳤다. 그냥 장난삼아 저 등산 지팡이로 찌른 건데 느낌이 이상했지요. 설마가 사람을 놀라게 한 거네요. 그날 초원도 쪼개놓은 분홍빛 적봉령 속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잖아요. 산속의 그런 몰입에서 이따금 우목이 초원 얘기를 꺼내곤 했다. 외물에 취해 본성을 잃은 이런 우리 모습이 초원 눈에는 얼마나 슬퍼 보이겠습니까? 부처님의 손바닥이구려. 나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우릴 바라보며 슬퍼하는 초원이 더 슬퍼 보이는 건 어쩐 일이지요? 두 사람이 산행에서 돌아오면 초원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 위에 주안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용씨가 강촌강에서 잡아왔다는 모래 무지며 그 억센 쏘가리 베일까지 맑게 따놓았고 화덕에는 숯불이 이글거렸다.
서둘러 매운탕을 끓이는 사이 우목과 초원은 평상에 앉아 장자를 만나곤 했다. 지연은 무언이라 지극한 말은 이미 말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하, 무언의 도라. 그렇다면 장자의 지불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음과 노자의 지자불은 즉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같은 뜻으로 봐도 되겠군요. 그렇겠지요. 아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말이지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한결 인간적으로 들립니다마는 어느 것이든 천도, 즉 자연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있을 수 없겠지요. 초원, 난 둘 다 아닙니다. 어차피 허망한 삶, 말을 아낀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한순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사근사근 나사섰다. 그때 한결 나빠진 소원의 건강 얘기였을 것이다. 귀에 익은 구절, 이미 자연의 조화에 따라 생을 받았으니 이제 자연의 조화에 따라 죽음을 얻으리라. 그러나 소원은 허무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의 섭리를 잠시 거부했다. 신도 그 조사에 혀를 내둘렀을 터 몸속에 퍼진 종양을 제거하는 일을 그만둔 일도 그렇지만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기를 끊는 결기를 보였던 것이다. 상수리 나무 밑에 꾀꼬리 편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우목이 남긴 마지막 말이라도 담겨있는 것일까? 아니면 뒤늦게 짝짓기에 나선 조금 전의 그 간드러진 꾀꼬리가 이승의 연으로 우목의 죽음을 애도라도 하는 것인지. 그러나 나는 야무지게 똘똘 접힌 채 땅에 떨어져 있는 꾀꼬리 편지를 줍지 않았다. 그것을 무심코 주워 펴본 지난해 어느 봄날 우목이 뇌혈뇨 쓰러졌다는 전가를 받았던 것이다. 꾀꼬리 편지를 손에 들고 가슴 설레던 몇 년 전만 해도 복사골의 5월은 온통 우목의 채취로 가득했다. 아, 5월 해라. 우목이 평소 즐겨 쓰던 감성 화법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했다. 꾀꼬리가 드디어 편지를 보내왔군요. 언젠가 우목이 내 손바닥 위에 상수리나무 잎이 똘똘 접힌 것을 올려놓았다. 녀석이 그렇게 애타게 노래를 불러대더니만 결국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길쭉한 상수리나무 잎 하나를 새끼손가락 두 마디쯤의 크기로 정교하게 접어놓은 것이다. 그것이 분명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내 눈으로도 직접 본 것이라 꾀꼬리 편지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어쩌면 꾀꼬리가 이렇게 나뭇잎을 예쁘게 접을 수 있다니. 숨을 죽여 조심스레 펴본 나뭇잎 맨 끝에 좁쌀 크기의 샛노란 것이 들어있었다. 꾀꼬리가 아닌 거위벌레의 작품이었다. 거위벌레 성충이 낳은 알이 우화되기까지의 집이며 먹이였다. 애벌레에서 성충이 된 뒤 불과 20여일 사는 동안 거위벌레 암컷은 짝짓기를 한 뒤에 곧장 산란할 나뭇잎 하나를 선택해 오랜 시간 재단을 한다. 잎 하나를 이리저리 깔쭉없이 재고 난 뒤에는 잎의 위쪽 부분을 가로로 3분의 1쯤에서 삭삭 절단, 다시 잎의 아래위를 오르내리며 연맺게 물기, 마지막으로 잎 끝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알을 한 개 낳은 뒤 잎을 착착 말아 올려 만든 요람이다. 그렇게 거위벌레가 말아놓은 잎이 간댕거리고 있으면 호기심 많은 꾀꼬리가 그것을 부리로 쪼아 땅에 떨어뜨리렸다. 꾀꼬리 편지. 등 빨간 거위벌레 암컷이 쫄참나무 잎에 산란을 한 뒤 잎을 말아 올리는 일을 하루 내내 우목과 함께 지켜보던 그 봄날의 숨죽였던 시간을 나는 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우목이 고개를 저었다.
생존의 초원도 자연을 모사하는 일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세상의 온갖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보다 낫다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말 일. 그러나 초원은 목련이 만개할 때마다 화구를 들고 복사골에 올라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막지는 않았다. 초원이 세상을 뜨고 3년 동안 우목은 복사골에 발길을 자수하지 않았다. 산행을 하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올라갔다가 복사골로 내려와 잠시 머물다 가곤 했다. 생전의 초원보다 말을 더 아꼈다. 어차피 허망한 삶, 무엇 때문에 말을 아낄 것이냐든 평소의 우목이 아니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 열심히 물어야 몇 마디 마지못해 대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목이 말을 아끼자 대신 이쪽이 더 수다스러워졌다. 말을 조심하는 일도 필요 이상 말을 많이 하는 일도 알고 보면 모두 상대에 대한 배려일 터. 초원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내외하기. 우목의 눈길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는 달랐다. 우목이 전화를 먼저 걸어와야만 열리는 길이었다. 곤술박이 알 6개가 모두 부화했어요. 나는 그동안 복사골에 있었던 일을 숨가쁘게 전하곤 했다. 곤술박이가 소나무 고목 구멍에 이끼를 모아다 둥지를 털 때부터 우목을 기다렸다. 어제부터 곤술박이 앞놈이 보이지 않아요. 들쥐나 뱀한테 잡아먹힌 건지도 몰라요. 수놈 혼자서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초원이 쏟은 사랑채 소재 서쪽 장위에 말벌이 집을 짓기 시작한 일도 이야기했다. 말벌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살모사를 또 맨손으로 잡아서도 안 됩니다. 수화기 속의 우목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였다. 새알을 노리고 나무에 올라간 구렁이를 얼결에 나무 막대기로 떼어내 던진 것이 어쩌다 살모사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얘기로 번졌다. 뱀 사건이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일이 많았다. 옥자마 꽃망울을 작살내는 너구리를 쫓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옥수수 밭을 망친 멧돼지 떼를 향해 한밤중에 달려갔던 일도 있었다. 원래 겁이 없었다. 기억 회로 중에서 나빴던 일, 무서웠던 것을 되살려 방어하는 신경이 아예 마비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두 번 다시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앙칼진 작심이 번번이 흐트러지는 것도 그 때문일는지도 몰랐다. 보고 싶어요.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목련나무 숲에서 달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초원, 제가 우목을 기다리는 거 알지요? 초원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말을 몸 전체로 드러내며 복사골을 헤매고 다녔다. 그 열정의 출처가 탐심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갈증처럼 안에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어떤 신명이 쉬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초원이 권하는 대로 붓글씨도 써보았고 복사골의 사계를 물감으로 풀기도 했다. 두어 해 전에는 단소에 미치기도 했다. 빠지는 일마다 재능이 놀랍다. 이렇게 빠른 진전은 보기 드물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거기까지였다. 그때쯤에는 처음 시작할 때의 신명이 몸 어느 구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갈망에서 번뇌로 어떤 것의 몰입에서 깨어나는 순간 신내림하듯 몸이 아팠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그래요. 이렇게 실토했을 때 초원이 웃으면서 한 말이 있다. 전생의 업을 이승까지 짊어지고 온 사람이니 정말 대단하잖소. 참나무는 다 탄 뒤에 다시 수치되어 더 좋은 화기를 내는 법이요. 으어, 어버, 어버버. 느닷없이 목련나무 숲에 용씨가 나타났다.
한눈에 그 차림이 환하다. 복사골에서 일할 때의 옷이 아니다. 붉은 바지에 하늘색 여름 잠바. 오목이 선물한 그 옷이 분명하다. 3년 전 초원의 수목장을 치르고 나서 오목이 복사골에 올라올 때 들고 와 펴 보이며 용씨에게 건네던 그 옷이다.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얻어가는 담내로 오목은 가끔 소소한 생필품을 용씨가 쓰는 농기구 창고 앞에 놓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용씨가 이렇게 오목이 준 선물을 직접 챙겨 입고 나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용씨는 느티나무 밑의 평상 위에 떨어진 벌레똥을 비로 쓸어낸 뒤 헛간벽에 말아 걸었던 멍석까지 들고 나왔다. 백합나무 밑에 멍석을 편 뒤 그 위에 민무늬 왕골 돗자리를 깔았다. 용씨는 내가 아침 일찍 안채에서 내다 놓은 작은 재상을 돗자리 위에 놓으면서도 눈길만은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 딴전을 본다. 3년 전 봄날 초원의 유해가 복사골에 올라왔을 때도 용씨가 저런 모습으로 부지런을 떨었다는 생각이다. 실록에서 녹음으로 들었으는 복사골의 오후가 마냥 한적하다. 사람은 죽었어도 어딘가에 정처를 두고 싶어 한다. 육신은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흩어지지만 그 육신에 담겨있던 마음이 영원히 머물 곳을 걱정한다. 죽은 자의 생전 행적이 흩날리는 꽃잎 하나가 어딘가에 잠시 머물듯 그렇게 산 사람의 마음속에 잠시 깃드는 일도 망인이 원하는 정철이라. 고약한 양반들 같으니 그 정철을 왜 하필. 이제 또 한 사람의 육신이 복사골 나무 숲에서 바람을 타고 온전하게 소멸하고 나면 그 영혼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덮었어여 번뇌로 머물터. 눈앞에 무엇인가 어지러이 움직인다. 복사골이 꽉 차게 휘날리는 만장, 상여 뒤를 따르는 조문객들의 묵묵한 발걸음, 헛보이는 것에 소리까지 숙연하다. 어허이 어허, 요령을 흔드는 앞소리꾼의 북망산이 멀다더니 바로 여기 복사골이 북망이네 하는 선창에 어허이 어허 뒷소리가 따른다. 소원이 그랬듯 결코 요란한 장례가 아닐터 귀에 생생한 이 환청은 용씨의 저 느닷없는 수선 때문일터. 또 한 번 가슴이 덜컥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 유해도 그렇거니와 용씨의 저 행동 거지가 수상쩍다. 20여 년 전 초원을 따라 복사골에 들어와 보니 용씨가 낡은 한옥 사랑채에 살고 있었다. 용씨 부인도 어릴 때 뇌망염을 앓아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딸덩이 같은 딸애를 안고 있었다. 낡은 집을 헐어내고 다시 집을 세울 때 용씨네 가족 거처를 복사골 아래 강촌 마을로 옮겼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애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을로 내려가 사는 게 좋겠다는 소원의 배려였다. 그 딸이 지금은 서울 근처 어딘가에서 자개 장롱에 어치를 하는 기술자한테 시집을 가 벌써 아이를 둘이나 두었다고 했다. 복사골 산자락 1정보 3천여 평과 밭으로 일군 3피탈 임야 800여 평이 용씨 이름으로 등기가 났다. 복사골에서 강촌마을로 용신의 가족을 내려보낼 무렵 소원이 한 일이다. 용씨가 자기 선친 때부터 대를 이어 산을 관리해준 데 대한 당연한 처사라고 했다. 소원은 당신 큰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도까지 펴놓고 손짓 발짓까지 하며 용씨에게 그 땅 문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용씨는 그 땅 문서를 집어던지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 보름여나 발길을 하지 않았다. 자기 땅이라는데 저렇게 역정을 낼 건 뭔고? 소원이 아랫마을에 내려가 사정사정 그 일은 없던 것으로 한다는 다짐이 있고서야 용씨의 복사골 출입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초원이 생전에 그런 당부를 한 적이 있어 장례를 치르고 곧장 용씨한테 그 땅 문서를 내놓았다가 다시 한번 먼저와 같은 난리를 치렀다. 초원은 용씨 앞으로 복사골 땅 일부를 등기 낼 때 함께 산 사람인 나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때 큰아들을 불러올렸던 것도 훗날 있을 수도 있는 분란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봄인가 초원의 큰아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산골에 혼자 살기 불편하면 시내에 새로 짓는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 보겠다는 얘기였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때다 싶어 여기 복사골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싶다는 말을 분명히 해두었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진다고 그 뒤로 부동산 업자들이 두어 번 다녀갔다. 다행히 그때마다 우목이 복사골에 올라와 있어 그 업자들을 상대했다. 김신의 종중 수목장 묘지라고 했지요. 그렇게라도 소문이 나야 저 나무들이 무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목은 초원의 큰아들한테 내가 죽은 뒤에도 복사골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해 두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게 다 우목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다. 백합나무 아래 깔아놓은 돗자리 위에 뭔가 툭 떨어진다. 세상에, 이건 분명 숲속 새들의 조문이다. 멍석에 떨어진 꾀꼬리 편지를 용씨도 보았다. 아무렇든 우목의 마지막 길이 상스럽다. 우목의 유해를 맞이하기 위한 용씨의 저 옷차림이 그렇고 아제비 조카 두 사람이 그처럼 좋아하던 복사골의 나무들도 푸른 그늘을 만들면서 술렁인다. 용씨의 얼굴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놓는다. 저런 얼굴로 우목의 마지막 길을 회방 놓을 턱이 없지. 아니, 저 양반이? 용씨가 멍석 위에 떨어져 있는 꾀꼬리 편지를 주어 제사상에 올려놓는다. 맞바로 눈까지 맞추는 것으로 보아 기난 이야기라도 할 김새다. 의외로 손을 많이 쓰지 않는 용씨의 오늘 수화가 꽤나 수선스럽다. 손짓이 아니라도 그 눈빛만으로도 용씨의 생각이 읽힌다. 용씨의 수화를 앞질러 내 생각이 나간다. 그래, 초원도 우목도 다 죽었어. 우리도 곧 죽겠지. 이쪽이 먼저일까, 그쪽이 먼저일까. 나중에 죽는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 유해 거두기. 이렇게 훌훌 뼈가루 뿌리기. 복사골 이 목련나무 숲에 금악도원, 금악산 자락의 복사골이 오래전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북한강 물줄기를 멀리 내려다보며 남향으로 앉은 복사골은 골 입구가 좁은 것과는 달리 안쪽이 삼태기 모양으로 넓어 햇볕이 좋고 바람도 차지 않아 과수재배에 적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복사골이 유실수 대신 도시 조경에 필요한 관상수나 화목류 묘목장으로 바뀐 것은 초원의 선진 때였다고 한다. 토심이 깊고 배수가 좋을 뿐 아니라 습기도 적당해 복사골이 조경 관상수 묘목장으로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50년대 복사골 묘목장에서 길러낸 나무들이 지방에 처음으로 생긴 대학이나 관공서 등의 조경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초원과 함께 복사골에 들어왔을 때 아직 밖으로 실려나가지 않고 남은 50여 그루가 넘는 목련, 회화나무, 백합나무 등의 고목이 우르르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다. 나무를 밖으로 낼 때 이미 복사골의 조경을 염두에 둔 듯 수목 간격이 넓어 숲이 훤하고 통풍까지 좋았다. 처음부터 나뭇가지 치기를 높이 한 탓에 하늘 높이 솟은 목련나무들이 우리가 언제 꽃을 피웠냐는 듯 무성한 잎으로 지붕을 만든 채 시치미를 뗀다. 꽃이 피면 마치 갈까마귀 때 수백 마리가 올라앉은 것 같은
자목련 고목 그 옆으로 멀찍이 백합나무 고목이 푸른 그늘을 만들면서 우뚝 서 있다. 두 갈래 혹은 네 갈래의 백합나무 잎 속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민 튤립 모양의 녹색 꽃망울이 보인다. 어버버 계곡 쪽으로 내려갔던 용씨가 급한 걸음으로 올라온다. 하하, 드디어 오셨구려. 긴장했던 탓인가 목덜미가 뻐근하다. 유골이 아닌 생전의 우목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보름 전이었다. 우목이 휠체어 신세로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복사골에 올라온 것이다. 아버지가 거길 한번 다녀오시고 싶은 눈치세요. 우목의 딸이 그날 아침 전화를 걸어왔다. 자기가 모시고 가야 도리겠지만 일이 여의치 않아 간병인을 딸려보내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버님께서 유난히 백합나무를 좋아하셨지요. 우목의 딸 전화에 할 일 없이 그 말을 해놓고 나는 혼자 얼굴을 붉혔다. 그날 복사골에 올라온 우목은 많이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평화로웠다. 심하게 어눌하긴 해도 자신의 의사표시쯤은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 우목은 복사골을 내려갈 때까지 말은커녕 얼굴 근육 한번 흐트러지 않았다. 초점이 흐리긴 해도 복사골에서 다시 보는 우목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그 눈길이 어느 한 곳에 머물기 위해 힘겹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무한하게 짝이 없는 우목의 그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병인한테 휠체어를 받아 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숲을 참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 나무를요. 그러나 더욱 낭패스러운 일은 그 백합나무 밑에 가서도 우목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간병인이 자리를 피한 사이에 나도 눈싸움을 하듯 우목을 맞바로 쳐다보았다. 절절한 기다림 속에 빚어두었던 말, 못할 이유가 없었다. 저도 많이 뵙고 싶었어요. 복사골에 올라온 사람은 우목의 딸과 사위, 그리고 재작년에 결혼을 한 우목의 아들 내외다. 조문객들이 복사골을 가득 채웠던 초원 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한결 단출하고 숙연하다. 우목 아들이 안고 올라온 물풀의 원목 유골함은 열번 분홍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 아들 내외가 내 손짓에 따라 노제라도 지낸 듯 나무숲을 한 바퀴 돈 뒤 유골함을 작은 제상에 올려놓는다. 발인 때 나왔던 화환 하나가 그 옆에 놓이고 제상 위에 간단한 제수가 차려진다. 나는 미리 준비했던 향로에 향을 피웠다. 우목이 즐겨 찾던 자리. 보름 전만 해도 휠체어를 탄 채 초점 흐린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백합나무 밑의 그 장소에 유골함이 놓여있다. 망자를 보내는 마지막 의식은 이미 화장장에서 끝났을 터이지만 산 사람들의 정의 표시는 계속된다. 용씨가 느티나무 밑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우목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의식을 지켜본다. 아니, 저희가... 용씨가 분명한데 아무래도 용씨 같지 않다. 용씨보다 더 낯익은 사람 조언이다. 아니, 보름 전에 휠체어를 타고 왔던 우목의 그 눈길이다. 우목의 아들 내외가 유골함에 두 번 절하고 뒤로 물러서자 딸 내외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용씨가 제상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다. 불붙은 담배 한 개비가 향로 언저리에 놓인다. 우목의 딸 내외가 기도를 끝내자 용씨가 그 자리에 선 채 두 손을 모아 이마까지 올린 뒤 유골함에 두 번 절한다. 절을 끝낸 용씨가 잠바 안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조이금 봉투를 꺼내 제상 앞에 놓는다. 제상 위 향로 언저리에서 타는 담배 연기가 만자 형상으로 피어오른다.
영시가 뒤로 물러선 뒤에도 요거람 앞에 형상 없는 형상으로 문상하고 있는 사람 초원이다. 아니 우목이 자신의 유골을 빠져나와 거기 형상 없는 형상으로 서 있다. 약간 꾸부정하게 허리를 굽혀 서 있는 모습이나 바른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뒤로 물러서는 자세까지 똑같다. 백합나무 아래 둘러선 우목 가족들의 몸가짐도 어른을 대하는 그런 정중함이다. 먼저 서 있는 느티나무 밑으로 걸어가는 용시의 등 위에 햇살 한 자락이 어른거린다. 우목의 아들, 딸, 내외가 한 군데 모여 무슨 말인가를 잠깐 주고받더니 그 딸이 내 앞으로 다가온다. 이제 저희들은 그만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았어요. 평소 만날 일도 별로 없었던 터라 호칭이 없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저희들은 그만 가겠습니다. 보름 전 우목을 휠체어에 태워 복사골에 올려보냈던 일도 그렇거니와 오늘 우목의 자식들이 결성한 일의 매듭이 놀랍다. 유골을 땅에 묻든가 뿌리든가 하는 것은 아예 이쪽에 맡기겠다는 그 처사의 명료함이라니. 초원 때는 유골 가루를 단 두 줌 만져보았을 뿐 그 자식들이 나무숲에서 행하는 수목장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더구나 그 수목장의 시작과 끝을 모두 우목이 알아서 한 일이라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없었다.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았어요. 오늘 우목의 가족들이 조문객들을 복사골까지 많이 데리고 오지 않은 이유도 분명했었다. 결코 쉽지 않았을 우목 가족들의 그 결연한 선택 앞에 나는 말을 잃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을 뿐이다.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안 보이시네요? 우목의 딸이 숲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없다. 백합나무 고목 밑에 서 있던 형상 없는 형상의 초원도 없고 유골을 빠져놓은 형상 없는 형상의 우목도 거기 없다. 우목이 선물한 잠바를 걸치고 있던 용시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늙음과 죽음이 모두 없어졌다는 생각조차 없다는 절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관통하여 하나 되기. 그 없음이 바로 죽음이 아니겠는가. 화살이 시위를 벗어나 관역에 맞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일터. 화덕을 거쳐 기계공이로 빻은 뼈가루가 이렇게 산 사람의 손가락을 통해 술술 빠져나가 바람으로 물로 사라지는 이 투명한 비움. 우목의 가족이 돌아간 뒤 유골함을 열고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백합나무 밑에서부터 목련나무 숲 전체로 뼈가루를 뿌리기 시작한다. 초원 때는 잘 몰랐는데 우목의 뼈가루는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다. 뼈가루에 아직 머물고 있는 우목의 온기, 화덕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 순간 이 열기가 우목의 마지막 몸이며 마음이라는 감회에 젖는다. 산행 때 오르막길에서 이따금 부축해 주던 그 손길의 온기가 아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목의 몸과 마음 전부를 온전히 만지는 뜨거움이다. 아직 이승에 발을 끌고 있는 자의 이 더러운 미련, 허리를 펴는 순간 나는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이마를 짚는다. 샘물이 솟아나듯 생명이 태어나는 것 막을 수 없고 구름이 흩어지듯 허물로 돌아가는 것 막을 수 없나니 지금 복사골 계곡을 졸졸거리는 저 물과 수천 년 전 흘러갔던 그 물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먼저 간 초원은 어디 있고 지금 뼈가루로 흩어지는 우목은 또 어디에 머물 것인가. 말을 떠나 있는 이 지극한 슬픔도 슬픔을 지닌 사람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잊힐 터.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이 마음이 죽는 일이라 했던가. 우목의 뼈가루가 손가락에서 다 빠져나가자
생전의 그 형체가 기억에서 아득히 멀다. 기우는 햇살이 목련나무 숲 사이사이로 뻗어들어 뿌려진 뼈가루를 살그머니 어루만진다. 우목의 뼈가루에 현혹되었던 눈이라도 뜨인 것일까. 평소에 무심했던 미물들의 움직임이 경이롭다. 다람쥐의 앙증스러운 발톱이 보이고 나뭇가지를 건너뛰는 청솔모의 긴 꼬리와 그 이빨도 보았다. 도더지가 파헤치기라도 한 것일까. 알을 물고 갈팡질팡 이사를 가는 개미떼의 긴 행렬. 짝짓기를 한 채 볕조임을 하고 있는 잠자리 한 쌍. 웍국 워 웍국. 탕란한 어미뻐국이의 저 뻔뻔스러운 모송. 가짜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고 있을 개개비 둥지 속 제 새끼에게 말을 가르치는 걸게다. 불현듯 갈참나무 구멍에서 혼자 알을 품고 있을 원앙 암컷이 생각난다. 으어, 어버, 어버. 그간의 수상쩍었던 용시의 행색이 어림잡힌다. 용시가 계곡 병풍 바위에 붙어있다. 노송 줄기에 밧줄을 메고 고개를 하듯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노송 아래쪽 쪽동백 중간 가지에 엉겨있는 분봉군을 새 벌통에 옮기기 위한 작업이다. 어버. 저것은 용시가 부르는 노래다. 용시는 분봉을 내려받을 때면 저처럼 신명을 낸다. 일벌 식구가 새 여왕벌을 가운데 두고 뒤엉켜 분가를 할 때의 그 장엄한 역사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신명이다. 분봉 유인이 쉽지 않은 높은 나뭇가지나 바위 틈일 때 쓰는 포봉기가 있었지만 용신은 언제나 저렇게 자기 손으로 해냈다. 으어, 어버, 어버. 분봉군을 새 불통에 털어넣은 듯 절벽에 매달린 용시의 괴성이 더 힘차다. 긴 산울림, 소리로서 산울림을 그치게 할 수는 없는 법. 이제 그 지랄 같은 기다림도 끝이라고 마음을 다부지게 눙쳐보지만 몸과 마음이 목련나무 숲에서 쉬 떠나지 못한다. 우목, 저 사람 많이 슬프네요. 우뚝 치솟은 자목련이다. 백합나무 고목이 말을 받는다. 초은, 남을 슬퍼하는 사람의 슬픔까지 슬퍼하니 이제 비로소 슬픔에서 벗어나신 겁니까? 새들이 두려운 것은 어둠이다. 복사골을 벗어났던 새들이 서둘러 깃을 찾아든다. 어떤 것은 우아하게, 어떤 놈은 화살처럼 숲속에 내리꽂힌다. 꾀꼬리 편지 잘 들어보셨습니까? 기다림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닌 59의 그녀. 자신이 그토록 열망에 마지 않았던 두 남자를 차례로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다가 초원을 만나 연락으로 풀어보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초원은 진정한 사랑은 비움이란 생각으로 그녀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로 인해 다시 그녀는 그리움의 조갈증에 시달리다. 초원의 손아래 아잡이 우목을 알게 되면서 다시 기다림의 병이 도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열정적인 사랑을 갈구했으나 윤리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목은 결국 죽음으로 그녀에게 온몸을 던졌습니다. 노년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감수성을 너무나 그윽하면서도 애잔하게 표현한 소설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